여러분, 프로골퍼 방다솔입니다. 오늘은요, 방패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레슨을 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죠. 세 번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아이디 김병수님으로 사연을 간략하게 소개를 할게요. 빠르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굴리 떨림 될 것도 없어요. 1년밖에 안 돼 굴리거든요.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들어가면서 뭐 한숨 한번 쉬고 그 다음부터 마음 비우고 원하여 한 날이고 기다리고 90m부터 15m까지 120m로 한 개 짚습니다. 한 개로 치신대요. 90m부터 160m까지 클럽 한 개로 치신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를 또 남겨주셨어요. 더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지금 1년밖에 되지 않는 골린이이시니까 당연히 일관성을 갖추기에는 아주 구력적으로 너무 짧은 거는 맞아요. 그런데 계속 손목도 팔도 어깨도 통증이 있고 수술했던 무릎에까지도 이런 무리를 자꾸 느끼고 있다면 분명히 스윙이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명수님 모셔서 오늘의 문제점을 한번 보고 그에 따른 솔루션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댓글 두 개나 남겼던 1년차 골린입니다. 아니 근데 1년밖에 안 됐는데 사실 여기저기 아프고 1년 사이에 되게 연습도 열심히 하고 네. 좀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얼마나 좀 연습을 하세요? 네 번에서 한 여섯 번 정도? 일주일 내내 나가고 싶은데 집에서 혼날 것 같은데 그래서 와이프도 어떻게든 꼬셔가지고 네. 같이 골프를 좀 배워보자 이 재밌는 걸 혼자 하겠냐라고 네. 하는데 사실은 너무 괴로워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네. 예 좋습니다. 자 아내분보다 1년을 더 앞선 선배님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좀 문제점들 꼼꼼하게 좀 짚어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키포인트를 좀 짚어드릴게요. 네. 그래서 한 3개 정도 공을 지금부터 쳐보시면 되고요. 네, 어떤 걸로 7번 칠까요? 아이언으로. 아이언으로요? 네. 오늘 그래도 아이언은 좀 잘 맞는 것 같던데. 잘 맞는다고 하셨으니까 얼마나 잘 치실지 기대가 됩니다. 근데 네. 근처에 계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 공이 어디로 갈지 네. 모르거든요. 이건... 다시 네. 긴장하지 마시고요. 아이고, 오른쪽 무릎이 수술하신 네. 거죠? 왼쪽은 괜찮으세요? 그래서 왼쪽으로 또 많이 의존하면서 쓰다 보니까 왼쪽도 살짝 그 편성 뭐 이런 소견이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굿샷! 근데... 자, 감사합니다. 이런 유형이 가장 레슨을 하기가 어렵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분명히 문제 크게 없는데 라고 생각이 들 만한 스윙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저런 스윙을 이렇게 타이밍 관찰을 하지 않으면 이 허수가 잘 안 보이는 그런 스윙이기 때문에 이런 유형이 가장 까다롭고 이해시키기도 힘듭니다. 근데 일단 생각보다 몸을 잘 쓰세요. 그래요? 네, 생각보다 몸을 잘 쓰시는데요. 남들보다 경직도는 굉장히 올라가는 하드한 몸을 가지고 손을 놨다 잡았다 놨다 잡았다 하면서 풀어치니까 네. 임팩트 때 타이밍이 맨날 깨지는 거예요. 네네. 네, 그거예요. 사실은 팔이 보통 아프면 그립의 문제가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립이 일단 너무 놔지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어드레스 할 때 어깨가 보세요. 앞으로 다 이렇게 다 빠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코어에 힘이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팔을 이렇게 자유롭게 앞으로 빼고 있으면 네. 몸을 하나도 움직이지 않아도 팔이 다 돌아. 저 옛날에 그렇게 쳤어요. 네. 그러면은 남들보다 그립도 약하고 헤드도 빠르고 그러면 타이밍이 안 맞고. 네. 그래서 스윙은 번지르르 뭐 너무 예뻐 보이는데 굳이 왜 저러지? 이런 느낌이 날 수가 있어요. 칠 때마다 제각각이고 뒷땅 엄청 치고. 그래서 어떤 거냐면 피디님 요거 한 번만 비춰줘 보세요. 여기가 클럽이고요. 여기 몸통이에요. 골프는 여기를 움직여서 여기를 밀어서 얘를 다 이렇게 돌리는 운동인데 여기를 자꾸 계속 이렇게 하는 느낌이랄까? 네. 그래서 여기를 돌려서 얘를 딱 휘둘러내는 이런 느낌이 되려면 몸통을 조금 더 돌려서 코일링 만들어 보는 거 하나랑요. 그립 좀 제대로 잡아볼게요. 네. 그립을 잡을 때 이렇게 펴서 잡는 게 제가 뽑는 가장 하면 안 되는 왼손의 그립 잡는 방법이에요. 왜냐면 손이 이렇게 꺾이죠. 골프는 얘가 이렇게 꺾여야 돼요. 기역자가 되면은 이렇게 된다고 살을 네.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새끼손가락부터 꽉 말아줘요. 쳐보세요. 그쵸. 이렇게 놓고 새끼손가락부터 들어가서 이렇게 돼야지 얘가 왼손목이 이렇게 힌지가 딱 유지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그쵸.
그 다음에 어깨는 견갑골은 뒤로 이렇게 붙이세요. 그렇지. 여기 하근 쭉으로 내리세요. 스탑.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엉덩이 빼서 어드레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코어에 힘 주세요. 후. 굿. 오른손은 잘 잡으셨어요. 방패 여러분들도 그립이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세 포인트에다가 이 티를 놓으시면 좋은데요. 엄지손가락 사이, 그다음에 손과 손 사이, 여기 골, 마지막에는 새끼손가락 뒤쪽. 자, 백스윙. 다시 내리세요. 열 번만. 코어에 힘으로 올려요. 나이스. 내리세요. 셋. 코어에 힘으로 올리세요. 굿. 넷. 등 조이세요. 하근 조이세요. 귀랑 어깨 멀어지게. 굿. 넷. 내리쉬. 다섯. 쭉. 여섯. 코어 더 힘주세요. 쭉. 일곱. 더. 쭉. 여덟. 더. 쭉. 아홉. 더. 후. 후. 열. 계속. 자, 이번에는 백스윙 찍고 팔로 갈 건데 절대 코어에 힘 풀지 마시고 갈게요. 준비. 백. 앤 천천히 다운. 스탑. 일어났죠? 왜 일어나세요? 여기서 자꾸 여기가 자꾸 빠지죠? 이렇게 빠지면 얘가 자꾸 다쳐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보세요. 회전이 됐을 때 툭툭 빠지는 근육들이 있어요. 이런 운동은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런 데가 회전될 때 받쳐주는 근육이 약해요. 네. 이 왼다리를 정면 보시고 오른다리를 뒤로 가서 앉았다가 여기로 일어나세요. 하나 차면서 이런 느낌. 하나 일어나요. 그렇죠. 둘 일어나고 셋 여기로 일어나세요. 오케이. 넷 훗. 그렇지. 그 드라이브 하실 때 왼발에 기모으는 그 느낌이 좀 있는데요. 그런 느낌이 적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찐방패, 찐방패 인증. 둘. 자, 저랑 이제 게임 한번 할 건데요. 제가 앞에서 놔드리면 계속 공을 좀 쳐낼 거예요. 그립이 많이 돈다거나 그립의 안정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분들은 이 연습만 한 게 없습니다. 코어 잡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섯 개 칠 때까지 한 번도 한 구간도 풀리지 않아요. 백, 앤, 턴. 바로 백. 바로 백. 바로 백. 코어 더 잡아. 계속 잡아. 백. 마지막 백. 천천히 가요. 그만. 느낌 어떠세요? 맞는 소리가 다른데요? 그쵸? 공 찢어지는 소리 너무 좋죠? 예. 네. 여지껏 이쪽에 밖에 많이 맞았거든요. 너무 좋죠? 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채 날아가도 괜찮으니까 버티세요. 둘! 백! 바로 백! 계속 계속 집중하세요. 바로 바로 계속! 마지막 마지막 다 왔어. 굿! 잘하셨어요. 저희 이제 공 놓고 정상적인 스윙으로 한번 볼게요. 코어 잡고 끝까지. 굿샷. 오. 굿샷. 아. 조금씩 잡혀가네요. 이러면. 잡혀가죠. 너무 좋아요. 팔 아프세요? 팔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팔 안 아프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의 전달이라든지 이런 면들에 있어서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았고 타점도 되게 솔리드하게 맞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김병수님의 오랫동안 고민했었던 손목과 또 몸통, 무릎까지 아팠던 이런 스윙이 조금 더 안전하고 훨씬 더 멋있고 그리고 항상성 있는 스윙으로 탈바꿈이 된 것 같습니다.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일단 화면으로 뵙던 분을 실제로 뵈서 너무 영광이었고 화면보다 실물이 훨씬 이쁘시네요. 뭐, 예, 더 이상의 좋은 후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열심히 해주신 김명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잘 보셨다면 저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 둘, 셋, 뿅! 네,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덕분에 고질적인 문제였었던 매 샷마다 다른 곳에 맞고 다른 타이밍에 맞고 이러면서
왼쪽 오른쪽 들쭉날쭉 하던 그런 문제를 좀 많이 잡았다라고 생각하고요. 평소에 채널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팁들 많이 알려주시고 좋은 레슨 해주시는 거 앞으로도 계속 잘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계속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세기사 그래 할 수 좋잖아요. 그래서 발이 약하신 분들은 그냥 넓혀서 그림 나온다. 그림 왔어요. 지금 맞는 소리 너무 좋아하신다.